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저희들 한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신음하며 또한 곳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쓰러져가는 이 무섭고 두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가엾은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어서 속히 이 난리가 종식되어서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에 지치고 어려울수록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어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임명숙 집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일상 보화 묵상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수영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게 됐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의 살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러 오기는 했는데요. 단순히 그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아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한계도 많이 부딪혀보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보면서 그리고 내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초등학교 1학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뭐 7, 80년 오래 살면 9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죽지만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에 온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이나 또이 세상의 만물들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들과 또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아는 제가 잠깐만요.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뭐가 글씨가 좀 빠졌네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죠. 참으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도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기는 한데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 45. 우리 여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같이 하신 것이 비결이고 능력이고 믿음이고 영성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도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지요. 여기에 이제 말씀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으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고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자들이 그것을 증언한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과 또그 영감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셨는지를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삼육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제치를 안식 예루살렘교회의 교인으로서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 것은 그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참으로 신앙에 신실하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그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의 온 세상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렇게 죽게 하셨대. 뭐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대. 엄청난 그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대. 이런 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그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38세 그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회갑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그 38세 그 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에게 그 재림연 수원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홍강희 목사님이 그 연수하시는 십자가 연수를 통해서 그 연수 받는 기간 내내 새 목사님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부터 그 갈바리 십자가의 그 고초까지의 그것을 하루에 한 개씩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이렇게 환상이나 영상처럼 이렇게 제 이렇게 거기 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모습이 제 눈앞에 눈 감고 기도하는 중에 보이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문 밖에 계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림에 본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굉장히 그 초췌하게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게 눈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내 그 마음 속에 영상 속에 그것이 비쳤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초를 받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 자리에 오늘 보내셨는가 보다. 그거를 이제 딱 그 연수 시작하기 전에 그걸 딱 마음에 새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앞에서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는 것 같이 그 장면 장면들이 하나하나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 시대 소망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보듯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나 저는 놀라웠어요.
첫째는 무엇이 놀라웠냐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담 하와가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새로운 아담 하와를 제거하고 그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그 결과를 그대로 당하게끔 놔두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새로운 더 훌륭한 아담 하와를 새로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천사들이나 그런 우주에 있는 다른 그 피조물들에게 그 머리에 있는 아담 하와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면 모든 일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엄청난 그 일을 겪으셨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바보 같으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엄청난 일을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내 아버지시라는 거를 그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됐어요. 나는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죠. 엄마도 계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 어머님은 전도사 일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라는 분은 제가 어렸을 때 철이 들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한 10년 정도를 아버지는 사시고 그 이후에 가정을 떠나서 다른 여자와 이렇게 사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희와 살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를 애틋하게 제가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가다 오셔서 그 우리에게 이제 돈을 조금씩 주고 가시고 그 정도의 역할을 하셨지 어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는 그 애틋함이나 이런 것을 별로 느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꽂는 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카라 내 하나님은 카라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친히 그 칼을 예수님의 심장에 꽂으셨다는 거 그 아버지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렇게 친히 칼로 찌르실 정도로 그런 용기를 가지셨던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시라는 것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나를 안고 업고 그분의 품에 안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그 아버지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요. 눈을 뜨면 그 제가 항상 그 찬미를 불렀어요. 아버지여 그 노래 있잖아요.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이 죄 앞에 가오니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아침에 눈 뜨면 그 찬양이 머리에 이렇게 불러지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니면 뭐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나 이제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교회 가서 아버지 이름을 막 수도 없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가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제 요 단원에서 하나님의 뜻 알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시면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친히 다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아버지를 볼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게 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뜻 알기 두 번째 소절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두 번째 예수님의 그 다음번에 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예화에는 그 깜깜한 곳에서는 예쁜 장미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면 흑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색 장미는 빨간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과학은 말하네요. 장미가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미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다른 빛은 흡수하고 빨간 빛만 반사한다고 하네요. 제가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진리예쁠 교회에 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반 그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들, 보호자. 저는 이제 제 손자 둘이 그 어린이반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교회 계획에 따라 행사에 따라서 별세꽃돌에 갈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별세꽃돌 과학관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저희 동창이기도 한 송경상 장로님이 자기의 모든 그 재물과 그 열정을 다해서 그 과학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교단의 기증함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5분의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직원 둘 해서 7분이 그곳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별과 새와 꽃과 돌들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여러 많이 정말 너무나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이 다 훌륭했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에 비치니 그 예수님을 따른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돌을 연구하는 그것들을 전시해 놓은 각종 정말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돌들이 있었어요.
그냥 봤을 때 일반 우리들이 볼수 있는 그런 그 바닷가에나 뭐 산이나 어디 가면 이렇게 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을 딱 껐어요. 불을 이렇게 끄니까, 그리고 어떤 그 광을 비춰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흰색 같은 거 있잖아요. 흰색 같은 거는 무슨 형광빛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돌들을 봤는데 거의 이렇게 빛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 돌 자체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무슨 크레용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뿌려놓은 것 같이 그런 아주 선명한 컬러풀한 그런 것들을 비치는 그런 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놀랬어요. 야, 이게 이렇게 깜깜한데 어떤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자체에서 엄청난 그 예쁜 색깔들을 띤 그런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들은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산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건데, 그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따라가자는 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빛이 자연스럽게 그 돌과 같은 아무 모양도 없고 그냥 회색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회색 같은 그런 거였는데 특별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때그 돌들이 특별한 광채를 내뱉 이렇게 비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잠깐만요.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특별한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때그 어둠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그 안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사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태양이 보면은, 다른, 특별한 빛이 없잖아요. 달에게는 특별한 빛이 없지만 그 태양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밤에 아주 환한 빛을 우리에게 줄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피와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그 삶에 배어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또볼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의 사귐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사귐, 끊임없이 그분과의 교제, 그런 것도 저는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오는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무지개 색깔 따라 어떤 때는 우리에게서 겸손으로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사랑과 친절로 반사될 것이고 믿음과 순종으로 담대한 헌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책에는 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체험한 바로는 아까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자고 이 땅은 그 저기 수렁과 같이 죄악 속에 그 죄악의 수렁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의 수렁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어떻게 연상이 되었냐면 나는 마르고 너무나 좋은 땅에 있다는 그런 너무나 쾌적한 그런 땅에서 나는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수렁 가운데 그 진흙탕 속에서 그 정말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계속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만난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까지 데려가시는데 끊임없는 조력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게 그 다음에 그 2009년이었는데요. 그 6월 25일이에요.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는데요. 그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요. 그분은 토기장이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신의 그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 진흙 덩어리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영광의 그릇이 되도록 빚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삼육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광의 그릇이 된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나를 그분의 손에 들려드릴 때 토기장의 손에 이 진흙을 들려 올려놓을 때만이 그분이 친히 빚어서 영광의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를 확실하게 그걸 아주 보증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볼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감격에 그 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지만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저는 통곡하듯이 감사하면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내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빚어주신다는 거. 나는 그분께 이 부족한 진흙덩어리, 진짜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를 그분께 드릴 때 그분께서 친히 나를 빚으셔서 당신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막 통곡하듯이 울음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버지 저를 다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내 재능과 재물,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아버지께 드리겠사오니 저를 빚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그 사용하기 시작하셨나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제가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못 만나고 밖으로 졸업과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동창들 이름 다 놓고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말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명 두 명 말씀 문자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말씀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나누는 그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 22년이니까 횟수로는 14년째에 이르게 되는데요. 제가 그 해에 그 8월 달에 미리 계획했던 그 유럽 여행 10일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발췌해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 문자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으로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점점 빛에서 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긴 기간을 전혀 뭐 내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그리고 일상생활을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침마다 나가서 그 생업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가정일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제게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나눠라 그런 거를 끊임없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아파서 뭐 수술을 받는 일도 있고 뭐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돼서 쇼크 상태가 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기적처럼 제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계속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고 어떤 때는 제가 몸살 감기로 인해서 하루 종일 뭐 사경을 헤매다시피 의식을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밤에 이제 남편이 와서 저를 보고 이렇게 응급실에 데려가서 주사를 맞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이제 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또 말씀을 보내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365일 만 12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안 빼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저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불쌍하게 생각한 분이 누구였냐면 저희 시어머님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제 마음에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분의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마지막 인생을 사실 때 그때 그분을 내가 품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듯이 그분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이 편안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늘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17년 11월 달에 그때 이제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식사를 하시다 말고 수저를 딱 떨어뜨리시더니 그 이후로 이제 소대변을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시고 그리고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치매의 이렇게 상태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따님 한 분이 이제 그때 잠깐 모시고 있었는데 요양병원에 갖다 넣었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 제가 그 하나님께 제 자신을 헌신한 이후에 한 그 5년 반을 13년도 한 6월 달부터 18년 11월 달까지 제가 가정을 떠나서 암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환자로서 제가 환자로서가 아니라 저는 암이 걸린 사람이 아니고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두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는 여수 요양병원에서 피아니스트로 그래서 하루에 네 번 있는 그 집회마다 가서 반주를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또 말씀들을 녹음을 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좋은 강의들을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당시였어요. 그래서 가정집이 아니고 그 병원에서 봉사자로 있으면서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그 제 작은 숙소 하나를 저한테 마련 그 숙소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이제 지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저와 거기에서 하루에 네 차례 아침 6시, 뭐 11시, 4시, 저녁 7시 이렇게 네 차례를 가서 한 시간 이상 말씀도 듣고 녹음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안 들려요. 또 그곳에 그 교직원 자녀들을 레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으로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소대변을 가리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변을 만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기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누웠다 일어날 때도 직접 다 이렇게 내 손으로 일으켜줘야 되고 또 눕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이제 삼시세끼 밥을 그 병원에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가져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봉양을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새벽에 6시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날은 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잔 날도 하루 딱 하루 있었어요. 그런 날도 있었고 이제 여러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어머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지내는데 제 눈에 그 어머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어머니의 짐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어머님을 모시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예뻐서
어머님을 막 바라볼 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막 뭐 로션 같은 거 발라드리고 그러면 막 아주 사랑스러워서 막 뽀뽀를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엉덩이를 막 두드려주면서 막 아유 우리 예쁜 시어머니 막 이러면서 제가 엉덩이를 막 어머니를 두드리면은요, 우리 시어머니가 야 얼척없다야.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정신이 많이 좋아지셨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고마움 표시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 무거운 분을 끌고서는 이제 목욕탕에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면 어머니 이제 내가 엄청 낑낑거리고, 저는 그때 40kg도 안 나가는 몸체중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예전에 88 사이즈를 입었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키도 크시고 체중도 있으시고, 그러면 그거를 요에다가 끌어가지고 이제 목욕탕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씻기고 하면, 아이 너 너무 고생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는 여덟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다 아들이 1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 하나만 못한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그 정신 누구보다도 좋은 정신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어머님을 이렇게 제가 볼 때마다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 어머니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친히 하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냉수 하나 이렇게 떠주면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저는 내가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밥 한 숟갈 떠드리면 예수님께 한 거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어머니를 데려다 모셨는데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갖고 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없고 끝까지 구하여 내리라고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당신의 품에 안고 친히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5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도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그 정신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아주 안 좋으세요. 그래서 계속 변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 세 번도 만지실 때가 있고, 씻겨드리면 또 만지고, 씻겨드리면 또 만지고, 그리고 그 매일 날마다 그냥 뭐 며칠을 연속적으로 계속 변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손에만 묻히는 게 아니라 옷에도 묻히고 이불에도 묻히고 또 열 손가락 이 손톱 사이사이에 이 변이 끼게 돼요. 그러면은 이 그거를 이렇게 웬만큼 씻어서 이게 잘 씻기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손톱 하나하나 이제 사이에다가 물티슈를 이렇게 내 손톱을 끼워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닦는데, 그때 제가 나눈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계속 묵상하고 나눈 게 뭐였냐면, 그 맑은 물로 씻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계속 묵상을 했었을 텐데, 어머니의 그 변을 제가 이렇게 손을 씻어주면서 그 생각이 딱 언뜻 나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은 어머니가 날마다 이게 똥을 지금 묻히고 있는데 우리는 똥보다 더 더러운 죄를 날마다 그 똥을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당신의 그 고초 당하셔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님 침상에서 대야를 갖다 놓고 이렇게 어머니 손을 씻겨드렸는데 그 대야 위에 눈물이 진짜 수도에서 물 쏟아지듯이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그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빛을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빛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그 빛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직접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빛을 보여주시고 그 체험하는 것을 직접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애절한 마음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님이 한 보름 정도를 거의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반응이 없어요. 밥을 먹다가도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만 드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계속 드실 거예요? 물어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정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름을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그러면서 아 이분을 이렇게 내가 이러다가 이분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하늘 생명책에 나를 지워줘도 좋으니까 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이 어머니를 아버지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냥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머님이 이제 다시 의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또 예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똥오줌 싸고 누워있는 시어미가 뭐가 그렇게 이뻐서 날마다 그렇게 예쁘다고 난리냐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너무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배에서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아버지 그 아들의 생명까지 다 내맡겨서 그렇게 돌보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줬냐 이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주고 그 사랑을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스바냐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기가 그 부모를 엄마를 알아보고 빵긋 웃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말도 못하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 이렇게 사랑했어요. 나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행복해 하실까 그거를 이렇게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 저희 집에는 지금 현재 4대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저희 남편, 손자 둘, 어머니에서 일곱 식구가 사는데 그 아들, 며느리는 일을 하러 가면 손자들도 제가 다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 아들, 며느리도 다 이렇게 제가 살림을 해서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종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내 가족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종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내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거를 끊임없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식구들이 함께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부딪히다 보니까 내 이제 본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막 이렇게 급한 거, 뭐 이렇게 때로는 날카로운 말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이렇게 막 옳고 그름을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내 거를 막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저희 아들이나 이러죠. 엄마는 맨날 풍성풍성 그러면서 왜 엄마 풍성은 왜 그래? 막 이제 이런 말을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엄청 속이 상하죠. 막 가슴을 막 찌르는 것 같이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어떡해요? 아 우리 이 아들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러는데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나 나쁘다고 막 그러는데 나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내게 주실 말씀을 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 급한 성격, 그리고 너의 그것이 관찰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너는 들림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거는 의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화를 냈던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 그들이 내 말대로 안 따라오고 완전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 볼 때 막 속이 상하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나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 손자나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해서는 너가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악한 성향을 버리지 못한 게 있었구나. 내 뜻이 관찰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족과 어우러져 살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난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참 많이 갔죠. 11시가 넘었네요.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알기,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제가 말씀들, 메시지 나누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들은 지금 읽을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냐면, 예, 오래 참으시니 구원이 될 줄로 여기다. 증언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각 시대의 대장편 458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또 나의 모난 것들을 깎아 나갈 수 있도록 빛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나를 깎아 나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 안타까운 가족들을 바라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제일 마음에 아파요. 너무너무 그게 가슴에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간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녀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가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부모들은 해야 할 위대하고 책임 있는 사업이 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있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하였다. 그의 깊은 겸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열렬하면서도 끈덕친 졸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승리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날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5장 1절. 만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분께 열렬하게 구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논중으로 그들의 입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회심하도록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위증언 5권 322쪽.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보증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임명숙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 46장 3절 4절 13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들 끝까지 잡으시고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 고문거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고 무궁한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기다리던 은혜의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증언 5권 485쪽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보증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쁘게 그 자리에 다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1, 2, 3 말씀 묵상 가족들 또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